this time is the perfect summer night. Hello, 제가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렸는데 정말 너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똑같은 방법으로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앞머리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또 어떻게 넘기냐고 좀 질문을 되게 많이 주셨는데, 저도 사실 티가 실제로 보면 조금 나거든요. 저만의 꿀팁이 있다면, 머리를 감고 말릴 때부터 가르마를 타서 이렇게 뒤쪽으로 말려줘야 돼요. 옆쪽으로 말려버리면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좀 촌스러운 앞머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뒤쪽으로 이렇게 말려준 다음에, 내가 뽕을 띄울 부분 있죠. 요 부분에 나는 뽕을 띄우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는 이렇게 흐르는 머리를 만들 거야. 그러면 요 부분에다가 살짝 이렇게 핀으로 이렇게 그냥 꽂아주면 돼요. 이렇게 하고 이제 스타일링을 할 때 머리를 조금 더 만져주면 되거든요. 써. 그리고 이제 지금 세수를 하고 아무것도 안 발라서 좀 너무 많이 땡기는데 얼굴이. 일단 렌즈부터 먼저 껴줘야 되기 때문에 루시드 솔라 그레이. 직경이 좀 제가 봤을 때 13.5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제가 꼈을 때 약간 눈이 조금 좀 꽉 차 보인다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좀 그래픽이 너무 그렇게 선명하지는 않아서 그래도 좀 데일리한 느낌 때문에 괜찮았던 렌즈인데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래픽 자체는 진짜 자연스러워요. 근데 저는 좀 직경이 작더라도 이 그래픽이 선명한 거를 선호를 하는 편인데, 요날에는 제가 요 렌즈를 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기초를 바로 해줄게요. 피부 너무 땡겨. 패드는 아리엘 트루 카밍 패드 요거를 사용해줄게요. 저녁에는 세수를 안 하고 잤거든요. 그랬더니 역시나 여기에 좁쌀들이 막 올라왔어요. 요런 좁쌀들은 수분 케어만 잘해줘도 들어가거든요. 그냥 좁쌀이 나도 안 난 것처럼 행동하는 게, 행동? 기초? 더 오히려 피부에 도움이 돼요. 이제 환절기가 지나가면서 진짜 찢어질 듯 건조한 시기가 오고 있어요. 기초를 탄탄하게 안 해주면 정말 피부가 진짜 아파지잖아요. 그래서 또 계절에 맞는 스킨케어를 해줄 건데, 이제 앰플이랑 크림은 웰라쥬 거를 사용해줄 거예요. 사실 제가 이 영상을 키면서 마켓 구성에 관련해서 살짝 스포를 해드리려고 했거든요. 지금 피부가 너무 건조해서 일단 앰플을 바르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마켓을 웰라쥬랑 한 두 번 정도 진행을 했었는데 다 완판이 정말 빠르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웰라쥬 측에서 소중이들만을 위한 마켓을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진짜 역대급 혜택으로 준비를 해주셨어요. 와, 이거는 그냥 남기는 거 없이 그냥 다 주는 수준인 거예요, 진짜. 진짜 대박이죠. 이거는 정말 본품 하나 가격으로 그냥 다 전 제품을 다 쓸 수 있는 기회거든요. 신제품 운영 중에 가장 높은 할인율에다가 하나 사는데 증정품이 이만큼이 오는 거예요. 대박이에요, 진짜. 물론 증정 제품이라고 해서 아무거나 넣은 것도 아니고, 제가 실제로 사용해보고 정말 만족도가 높았던 그런 제품들만 넣었으니까 소중이들도 다 사용해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너무 그동안 많이 말해왔기 때문에 소용이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도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 웰라쥬 히알루로닉 100 앰플에 대해서 영업을 해보자면, 요 앰플은 일단 제가 사용해봤던 수분 라인의 앰플 중에서 가장 속수분을 잘 채워주면서 피부에 얹었을 때 부담스럽지 않고 정말 오랫동안 계절 타지 않고 남녀노소 아무나 다 잘 바를 수 있는 그런 앰플이에요. 요게 이름이 웰라쥬 리얼 히알루로닉 블루 100 앰플이잖아요. 이게 왜 100 앰플이냐면, 순도 100% 인체 동일 히알루론 산이 함유되어 있어서 이름이 이렇게 지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쫀쫀한데 물처럼 흐르는 그런 제형이라서 피부에 싹 얹자마자 흡수가 되거든요. 겉은 산뜻하고 촉촉한 그런 느낌이고, 속에는 이제 꽉 보습이 채워져 있는 그런 느낌. 그래서 이거를 레이어링해서 발라주기에도 되게 부담이 없어요. 크림은 웰라쥬 리얼 시카 카밍 95 크림. 이제 순도 95%의 시카가 함유되어 있어서 95 크림이에요. 요거는 정말 저뿐만 아니라 소중이들도 진짜 만족도가 높은 크림이거든요. 저는 이거 벌써 한 통 요만큼 다 비우고 이제 새 거를 뜯어야 되는 딱 그 시기인데, 일단 이 성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일반적인 시카 원료 대비 한 번 더 정제 공정을 거쳐서 최대한 불순물을 줄인 아주 깨끗한 그런 성분입니다. 제가 정말 요 크림을 바르면서 피부가 많이 개선이 되었는데,
향도 무향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발랐을 때도 꾸덕꾸덕한 제형이 아니라 이렇게 그냥 일반 수분크림 같은 그런 제형이어서 되게 가볍게 발려요. 처음에 썼을 때도 이게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는데, 그리고 얘는 진정 효과만 주는 게 아니라 보습 효과도 굉장히 많이 주기 때문에 딱 지금 같은 계절에 바르기 너무 좋고, 저는 개인적으로 화장하기 전에 얘를 발라주면 화장이 너무 잘 먹더라고요. 좀 유분감 있는 그런 텍스처가 아니라 진짜 수분크림 같이 내 피부 속에 좀 보습을 채워주는? 그래서 피부 자체를 쫀쫀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제형이라서 그런지 메이크업이 찹찹 아주 잘 먹어요. 근데 요 보습이 보통은 이제 얼마 안 가는데, 이거는 이렇게 이 상태로 메이크업을 하면 이제 그게 쭉 오랫동안 가서 너무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셨을 본격적인 메이크업에 들어갈 건데, 썼던 제품 그대로 사용을 해주도록 할게요. 쿠션은 어뮤즈 듀 젤리 비건 쿠션 1.5 클리어. 요게 이번에 어뮤즈에서 새로 나온 쿠션인데, 커버력은 솔직히 말해서 트러블 같은 거는 안 가려져요. 이런 진한 트러블은 안 가려지고 그냥 정말 내추럴하게 내 볼에 있는 흥조 요 정도는 정말 가려지고, 근데 이게 너무 좋은 게 마스크에 진짜 덜 묻어나고 피부 톤이 너무 예뻐 보이고 뽀얗고 깨끗한 그런 느낌을 제가 너무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딱 그런 느낌이에요. 어차피 저는 이런 잡티는 컨실러로 커버하면 된다라는 그런 주의여서 피부 표현이 일단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바른 것 같지도 않지. 그리고 이 쿠션 안에 있는 텍스처 자체가 되게 특이해요. 좀 젤리 같은 텍스처거든요. 그 성분 덕분에 밀착도 되게 잘 되고 마스크에 안 묻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깨끗한 느낌. 진짜 그냥 말 그대로 깨끗한 느낌. 눈썹을 그려줄 건데 스크류 브러쉬로 빗어주고, 여기에 약간 유분기를 먼저 제거를 해줘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또 뭉칠 수가 있기 때문에. 유분기를 제거할 때는 이거를 사용할게요. 에뛰드 그림자 쉐딩 1호 재창조. 요 위에 있는 연한 컬러로 쓸어주듯이 꼼꼼하게. 눈썹 사이사이가 중요하거든요. 한 김에 요 앞에도. 그리고 브로우는 세븐윙스 프로 3 스텝 아이브로우 그레이 브라운, 요거를 사용해 줄 건데, 요게 약간 요물이에요. 이게 이렇게 얇은 심으로 하나 돼 있고, 또 여기를 열면 요렇게 팁이 들어와 있어요. 좀 요런 식으로 섀도우가 묻어져서 나오는 그런 팁인데, 유분기를 제거를 안 하고 사용을 하면 요 섀도우가 뭉치더라고요. 아주 연하게 모양 채워주는 정도로만 이렇게만 써줍니다. 나머지는 이 브로우를 쓸 거예요. 에뛰드 드로잉 아이즈 하드 브로우 그레이 브라운. 에보니 펜슬 같은 느낌이라서 뭔가 내 원래 눈썹처럼 결 느낌만 주기 되게 좋거든요. 그리고 다시 이거 세븐윙스 이걸로, 이게 더 얇은 심이잖아요. 결을 메꿔준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반대쪽도 똑같이 그려줄게요. 이제 섀도우를 하기 전에 쿠션으로 이렇게 눈 밑에 부분을, 그리고 이거 웰라쥬 크림이랑 조합이 되게 괜찮아. 내가 딱 진짜 얘랑 얘랑 이렇게 세 개 썼던 것 같은데, 이렇게 네 개 그래. 여기 언더까지 해가지고 여기 있는 핑크 있죠? 요걸로 포인트 컬러를 먼저 줬어요. 그 다음에 연한 베이지빛 브라운 컬러로 이 위에를 살짝 이렇게 쓸어서 덮어줬어. 그리고 눈꼬리를 내려서 저는 그릴 거니까 영역을 그렇게 넓게 하진 않았거든요. 딱 요 내 눈이 딱 파여있는 정도까지 이렇게 핑크 컬러로 눈 언더를 해줄 건데 앞에 부분까지 이어서 해줄게요. 맨 끝에 있는 이 브라운 컬러로 눈 꼬리 부분이랑 이렇게 점막 부분에다가 칠해줄 거기 때문에 일자로 좀 빼줄 수 있는, 이어서 여기 언더까지. 이게 진짜 언더의 중요성이 이거 하나 있다고 딱 트여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언더를 할 때 눈 라인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패여있는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까지 좀 다 해주려고 하는 편이에요.
라이너는 요거를 사용해 줄 거예요. 어퓨 본투비 매드프루프 신 펜슬 라이너 딥브라운. 이거랑 엄청 얇은 브러쉬. 요거는 칠페이스 브러쉬고 아이라인 경계를 스머징 해줄 수 있는 요런 진한 완전 딥한 요 브라운이 필요해. 일자로 그냥 좀 눈꼬리를 내려주면서 빼주면 되거든요. 점목은 딱 중간까지? 요 정도까지만 채워주고, 왜냐면 점막을 또 너무 안 채워주면 둥 떠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해주고 이렇게 일자로. 그리고 제가 쌍꺼풀이 여기랑 여기가 짝짝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만 좀 앞에 점막을 좀 채워줄게요. 이렇게 그려주고 이제 여기를 스머징 해줄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스머징 해주고 언더라인도. 그리고 이제 스머징하고 남은 걸로 이렇게 애교살을 살짝 그려줍니다. 이게 남은 걸로 해줘야 이렇게 자연스럽게 예쁘게 되더라고.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쯤에서 쿠션을 다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큰 잡티들은 어차피 저는 컨실러로 커버를 해서. 그리고 컨실러는 에스티로더 거 사용할 건데 더블웨어 컨실러 1C. 이거 제가 최근에 계속 쓰고 있는 거 알죠? 이거 진짜 좋아요. 파운데이션 같은 그런 질감이어서 두껍게 발리는 걸 싫으신 분들한테 완전 추천. 이게 톤도 되게 예뻐가지고 되게 예쁘고 투명하게 올라가더라고. 이게 보통 다크서클 가리려면은 좀 톤 다운된 거를 써줘야 되는데 이렇게 내 피부 톤이랑 맞는 거를 쓰는데도 커버가 너무 잘 되고. 그리고 이제 뷰러 해줄 겁니다. 아까 사용했던 팔레트에 있는 요 펄, 애교살이랑 눈두덩이에 먼저 콕 찍어줄게요. 이거 너무 예뻐. 이렇게 그냥 자글자글해요. 그리고 이제 마스카라를 해줄 건데 마스카라는 루나 래쉬 익스트림 픽싱 카라 딥브라운이랑 어퓨 본투비 매드프루프 롱볼륨 마스카라 레벨 3 요거를 썼는데 일단 얘로 먼저 하고 얘로 결 따라서 이렇게 하고 요런 트위저로 이렇게 끝에만 잡아줄게요. 방향만 한 번 더. 다음에 루나 요거는 브라운이에요. 그래서 요거로 마지막에 얹어주면 좀 컬러가 자연스럽게 믹스가 되면서 되게 오묘한 느낌이 나가지고 예쁘더라고요. 픽싱도 되고. 그리고 얘로 언더까지 칠해줄게요. 언더를 어퓨 마스카라로 한 번 더 해줄게요. 끝에만 해준다는 느낌으로. 뷰러로 뿌리 쪽만 살짝 찝어줄게요. 그러면 이런 느낌으로 됩니다. 펄은 팝시노트 샤인 래스팅 글리터 젤 3호 골드빛의 펄인데 너무 그렇게 막 웜한 느낌이 아니라서 좀 이런 핑크빛 메이크업 할 때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좀 이런 골드빛이 오히려 들어가주는 게 더 예쁜 것 같아요. 이 펄이 진짜 자연광에 비치면 너무 예뻐가지고 사람들이 이거 정보를 진짜 많이 물어봤어. 이걸로 이 앞에 부분도. 이제 쉐이딩 해줄 건데 쉐이딩은 에뛰드 그린저 쉐이딩 1호 재창조. 이 끝을 이렇게 동강 냈던 것 같아. 이 라인 따라서 이렇게 쭉 빼주고 콧볼은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주고 턱은 여기부터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블러셔예요, 여러분. 3C 페이스 블러쉬 로즈 베이지. 가을가을한 느낌의 그런 복숭아빛 블러셔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블러셔에 진짜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이날은. 이볼 중앙부터 해서 이렇게
이렇게 먼저 해주고 눈 여기 옆쪽 있죠? 눈 밑에 언더라인 쪽을 이렇게 좀 연결해 주셨어요. 그러면 얼굴이 조금 더 꽉 차 보이고 이 위에다가 어뮤즈 밀크티 요거를 깔아줄 겁니다. 정말 라이트한 뽀얀 핑크인데 약간 펄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얹어줬을 때 좀 파우더 처리하는 느낌도 나면서 블러셔 경계도 없애주면서 반짝반짝하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이걸로 코끝에도 한 번, 턱에도 한 번. 립은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나요. 딱 이거 두 개를 썼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3C 소프트 매트 립스틱 포커스 온 미. 이게 전체적으로 그냥 다 가을가을한 무드의 그런 컬러예요. 그래서 얘는 딱 바르면 그냥 되게 소프트한 느낌? 오렌지빛도 나고 핑크와 코랄 그 사이? 이런 식으로 그라데이션을 주면서 발라주고 3CE 블러 워터 틴트 세피아. 워터 틴트인데 블러 처리한 것 같은 진짜 그런 느낌이거든요. 딱 가을가을한 뭔가 너무 지금 주황주황한 것 같거든요. 요거를 살짝 한 방울만 추가해 줄게요. 맥 파우더 키스 리퀴드 립 컬러 980. 이거 완전 쿨핑크거든요. 그래서 아주 살짝만 하이라이터를 빼먹었어. 글린트 바이 비디보브 하이라이트 듀이문. 코끝에랑 빛이 비쳤을 때 은은하게 들어오는 부분, 이런 부분. 너무 인위적인 부분 말고 이런 부분에 이렇게 칠해줄게요. 저는 이제 스타일링을 하고 오도록 할게요. 준비를 다 했습니다. 어때요? 좀 비슷한가요? 그리고 앞머리도 따로 영상을 한번 찍어볼 건데 정말 별 게 없긴 하거든요? 지금 해가 지고 있어요. 지금 빨리 옷 입고 로키랑 산책하고 에코랜드 놀러가서 수다 좀 떨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